특정 매체 보도에 대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, YTN 노조위원장 출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014년과 15년 류 위원장이 YTN 간부로 있던 시절 YTN 사이언스의 어느 식당이 소개됐다고 말합니다. 친누나 곱창집을 홍보해주는 데 어떻게 본인이 관장하는 제작진을 보낼 수 있나요? 여기 언론인 출신들 많으시죠.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있는 분들 웬만하면 알아요. 유희림 위원장 가족 식당이 맛집으로 보도됐다는 겁니다. YTN에 있을 때 곱창집? 이거 다 사실로 보입니다. 도대체 공사 구분이 없는 분이다. 위원장님, 거기에 예.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뭐 곱창집에 대해서요? 비상식적이라는 노종면 의원에 이어 최민희 위원장도 거들자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해명했는데요.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그 누나 식당은 대구 경북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방송에 소개된 것만 해도 한 20차례 정도 소개된 유명한 맛집입니다. 제가 소개를 안 해도 YTN 채널에서 소개를 안 해도 평일에도 번호표 뽑을 정도로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. 이외에도 민주당에서는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YTN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. YTN 플러스의 대표로 계실 때 본인의 부인이 비인가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. 그 학교의 시시콜트콜한 입학식, 졸업식,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, 학생들이 YTN을 방문했다, 이런 것들이 YTN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방송이 되고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. 그 보도만 수십 건이고요. 부인 그 교장으로 계실 때 부인 인터뷰만 십수 건이 그 YTN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본인이 통제하고 있는 제작진을 동원해서 그게 일반 일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?